환경을 통한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1996년에 우리 아이아교회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밀릴라니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태권도 도장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갈보리 교회를 빌려서, 그 다음에는 루트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밀라니 타운에 있는 루트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렌트비를 한 달에 1,000불 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렌트비를 2,300불로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2,300불로 올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 장소를 찾아서 수십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밀라니부터 시작을 해서 펄시티, 아이에아, 할레바, 갈리까지 돌아다녔는데, 도시내 쪽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얻은 장소가 펜사콜라에 있는 침례교회였습니다. 거기서 2000년, 새천년 1월 1일부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2001년에 시애틀 가서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2002년부터 건물 구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건물을 찾았어요. 맥컬리 도서관 옆에 작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아담한 게 딱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 뺏겼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버렸어요. 제가 심히 낙심하고 있는데 칼라카와의 건물이 하나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 건물은 제가 원했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건물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선택한 건물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먼저 건물보다 두 배는 크고 위치가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밀려서 갈 데가 없어서 거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한인교회 하기에는 명당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저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찾았냐고. 찾은 게 아니에요. 밀려서 갔던 거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리 밀고 저리 밀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 다 막으시고 가장 좋은 걸 찾아주셨죠.